아이고. 엄마 뭐 모셔요? 모시는 건 없어요? 네. 위에 집안에서 뭐 모셨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? 없어요. 우리 딴 집안에 먼 친척들 모신 분은 있대요. 그때 할머니가. 할머니가? 네. 네. 내가 마산에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요 조그마한 거 하나 모셔놨더라고. 윤 씨 가족으로도 없고? 있습니다. 윤씨 가정으로는 스님이 있습니다. 스님. 집안에. 집안에? 네. 육촌. 저 대구 칠보사. 주지스님. 줄이 좀 센데 우리 집안. 양부리가 다 그래요 지금. 아, 그래요? 양부리가 다 그렇고 뭐 네. 윤씨 이씨 할 거 없이 네. 다 진짜 세게 들어오고 엄마도 이렇게 보면 어딜 가도 뭐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모셔야 된다는 얘기도 했을 수도 있고. 아, 그래요?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왔냐면 막 신을 모신다, 뭐 세존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업으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 업. 어쨌든 지금 본인이 지금 뭐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업이라고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순간적으로 업이라고 들어왔어요. 꽤 됐습니다. 42년 됐습니다. 20살 됐습니다. 오메. 진짜 오메 소리 나오네. 네. 오메. 근데 우리 할머니는 이 집을 엄마가 일으켰다는데? 20살 때 와가지고 엄마가 일으킨 건가? 엄마가 일으켰대요. 네, 맞습니다. 집을. 20살이. 네. 맞습니다. 엄마가 일으켰대. 슬기 커가지고. 집안은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 집이 없다 소리도 나오거든요, 사실은. 아,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, 이게, 나이 차이 많이 나시잖아요. 지금, 아저씨 많이 나시는데도 불구하고, 옛날에도 그렇고, 지금도 그렇고, 아기는 관리할 게 많고요. 그냥 그게 무슨 말이냐면, 뭐 애들 있으시겠지만, 애 소리가 나오고요. 나이 많은 애. 맞아요. 엄마는 아직까지 뒤치다꺼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. 사고를 좀 치십니까? 한 6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. 6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. 진짜 지금도 힘들지만은 6년은 진짜 힘들었어요. 내가 삼재 또 작년에 삼재 아니니까 예. 그 앞에 해부터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. 아이고. 살까 안 살까도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구만. 엄청 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제가 가게를 하는데. 노래방을 하는데 주인이 작년부터 이제 갑자기 비기주락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옮겨야 되는 거지? 그 자리에서 20년 했거든요. 20년 했는데 노래방인 노래주점인데 주인이 이제 비기주락 하니까 내년 9월달까지 우리 집 마감이거든요. 내년 9월달까지 마감인데 내가 어디로 옮기면 좋을란지 어쩌는지 지금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. 그거는 계속 하실 거예요. 비기주락하면 이제 비기주야 되니까. 아, 비켜, 주인이, 이제 비기주락하니까. 그래도 이제 다른 데 가셔서도 만약에. 네,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란지, 어디로 가야 될란지, 내 건물에 들어가도 될란지,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보고. 아, 엄마 건물이 있어요? 네. 남의 집에서 20년 하셨단 얘기예요. 왜? 내 건물은 친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그거는 노래주점 자리고 이거는 노래 연습장 자리니까. 주점은 문화거든요. 새로 진 데는 바닷가 쪽이니까. 주소를 한번 불러드려볼까요? 주소가 괜찮은지. 그 이제 중곡1로 중곡1로 경남 거제 중곡1로 28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자리로 가도 괜찮아요. 지금 하는 데는 18번지, 118번지, 다시 8번지거든요. 지금 계신 곳에서는 터에 운이 다 된 거는 맞아요. 그렇지. 터에 운이 다 된 것도 맞고 무언가 모르게 자꾸 사건, 사고가 발생을 한다 하거든요. 사건, 사고 발생도 하고 하는 아까 전에 엄마 뭐 업 모시고 있습니까? 이렇게 여쭤도 봤는데 본인 거에서 하셔야 되는 것도 사실 맞고 이제 9월 달까지인데 9월 전에 저는 옮기실 것 같은데 아, 그래요?
그 마음은 지금 그래 해. 일단은 옹기복 이제 지금 올 11월 달에 이 사람들이 나가거든요. 네. 나가서 내건물에 가서 하자니 또 돈이 많이 드는 거라 한 1억이 또 넘게 들더라고. 그래서 또 빚내갖고 나이 들어가 하려니까는 사실은 나이가 62라니까 겁도 나고 또 하던 자리는 하던 된 게 또 사람에게도 뭐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생각이 있어. 이제 지금 많이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. 연장을 해서 간다는 느낌은 사실은 안 들어오거든요. 지금 계신 곳에서 그래. 연장해서 가신다는 느낌도 안 들어오고 주인하고 지금 티박이 있어요. 네, 약간. 티박이 있죠. 네, 네. 일기 시작을 했고 조금 터에 이제 안정적으로 가다가 지금 터가 떴어요. 우리가 터가 떴다 이렇게 말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운때랑 안 맞는 거예요. 안 맞는데 이제는 거기서 조금은 시간도 오래 걸리셨고 벗어나올 때는 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동은 있어요. 분명한 건 이동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는 맞아. 거기 계속 눌러 앉아 계신다고 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가실 수는 없거든 사실은. 그 내가 내 건물 안 가고 고마 네. 돈 작게 드리고 옆에 있는 가게를 어디가 가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겠는가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. 우리가 지금 시장통 있는 쪽이거든요. 저는 엄마 건물로 갈 것 같은데요. 아 그래요? 어. 그럼 내가 1년을 가게를 빼놔야 되는데. 돈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뭐 손해가 날 수도 있고. 있는데, 날 수도 있는데, 네. 엄마 건물로 가신다는 게 조금 강하게 옵니다. 아, 그래요? 강하게 와요. 그냥, 당장 지금 들어가는 그 금액들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네,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근데 그거는 다 빼세요.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아저씨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가지고, 우리 아저씨가 완전 나이면 아거든요. 그게 나이면 제가 말씀드렸죠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, 돈이 없어서도 솔직히 못 했어요. 작년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비계락할 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가지고 또 빚내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겁이 나더라고. 나이가 있으니까.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안 버리면 안 될 입장이 우리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. 우리 시어머니 좀 한번 봐주죠. 시어머니가 90세입니다. 내가 아직 뒷치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를. 진짜 엄마 20살 드시면 고생 많이 해. 90세인데 동짓달 동문날입니다. 12월 30일. 다 앞전에도 그렇고 시어머니들이 다 계시네. 근데 연세들이 많으시네.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잖아요. 뭐, 네, 맞아요. 그러니까는 뭐 다 내가 읽고 내가 뭐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. 좋은 소리 못 들으신다. 다 봐준 것만 생각합니다. 이제 그만큼 나도 노력했는데 자기 노력한 것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. 당신 노력한 지금 것만. 열이 확 올라요 제가 얘기하니까 진짜로 막 얼굴 달아오른다. 이 나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2년 전 소리 듣습니다. 왜요 진짜 쌩나무는 2년 전 합니다. 지금 나왔어. 내가 한 6년 따로 사는데 마음이 편해. 돈이 들어도 이중생활 돈이 들어도 마음이 편해. 내가 생활비는 어머니 거 다 대줘도 마음이 엄청 편하다. 시어머니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? 안 좋아했죠. 올해 고비가 지금 있었는데 또 괜찮더라고요.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, 고비나. 한 번 더는 있을 것 같고. 아휴. 저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걷는다 소리가 나와가지고. 그래서 이제 가게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해달란지 비기조락한데 비기줘야 되나 나는 가서 사점을 해갖고 내가 아직 한 3년은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이미 지금 그 우리가 터하고도 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떴어요. 됐어요. 오래 하셨는데 사실 거기서 돈도 많이 버셨어요. 네, 안 벌었단 말은 네, 안 나. 우리 하도 세는 게 많아서 그렇지. 그래도 금전도 거머쥐시고 다 하셨거든요.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운이 다 되신 거예요. 거기서 운이 다 되신 거고. 근데 엄마로 보면 엄마는 사실 운이 지금 다 되신 게 아니에요. 엄마는 아직까지 조금 더 버셔도 돼요. 버셔도 되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버실 거예요. 버실 건데 참 우리 할머니 그런다. 이게 뭐 벌몬만 어놈 좋은 일만 시키지. 내가 내 자리 가도 괜찮겠습니까? 근데 진짜 우리 할머니는 그 들어갈 때 금전에 어느 정도 들어도 엄마 자리에 가신다는 말이 나와요. 말이 나오니까는 진짜 가고 싶은데도 못 간 그 마음이잖아요. 네, 가고 싶 나는 네. 진짜로 너무너무 내 거에 가고 싶은데 좀 세는 돈 때문에도 네, 못 가고 막 못 그렇게 갔어요. 하셨잖아. 네.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게 되실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. 사실은 남의 집 얻어가지고는 지금 그런 기운이 안 들어와요. 그 이제 건물이 지금 너무 조용하거든요. 다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딸들도 엄마 그 조용한 건물에 엄마가 노래방을 해가 되겠나 이러더라고.
그래도 나는 이제 내 밥벌이 하면 되니까 일단 뭐 빚만 갚고 이러면 되니까 엄마는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엄마가 뭐 딴 데 쫓겨난 가게 어디가 가라 이러더라고. 지금 갈등이 참 많이 생겨. 그래서 주인한테 사짐을 할까 어쩌고 딴 데로 옮기까지 징그러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20년 하긴 했어. 오래 하긴 했어요. 그 오래 하셨네.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사실은 뭐 그 자리가 없는...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우리 요 하는데 많이 보고 했거든요. 했는데 터가 처음에 내하고 맞다 가더라고. 그때가 예. 맞아서 이제 괜찮았는데 또 스님이 한 번씩 이리 온다 아닙니까? 오면 그 이제 그러더라고. 그때가 이제 다 됐다고. 이제 기운은 사실은 다 된 건 맞아요. 그 터가 떴다 이런 것보다 네. 그냥 엄마하고 기운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보시면 되고 하, 지금은 어떠세요? 남편분. 백수입니다. 20년째 백수입니다. 여자 사고는 안 치십니까? 칩니다. 치고 있습니다. 지금도. 그런데 나는 포기하고 삽니다. 포기했습니다.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. 돈도 사고 치고 여자도 사고 치고 나이가 많은데도 그럽니다. 아니 근데 헤어지실까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. 엄청 했습니다. 엄청. 이렇게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이렇게 끌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? 제가 서럽게 컸잖아요. 새엄마 밑에서 부모가 없잖아요. 제가 까다 보니까는 내 새끼들 이름 드리기 싫었어. 그게 엄마다 진짜. 아휴. 그래서 이제 진짜 이왕 누구 살았어요. 그게 엄마다.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. 아. 근데 엄마 나가가지고 놀고 이러는 거 못 볼걸요. 이분. 아저씨요? 네. 그런 거 어때서 너무 더 섭섭합니다. 마음이. 그걸 그렇게는. 아이고. 근데 생각해주는 마음이 이만큼 높다 보니까 거기 섭섭해갖고 남남처럼 하숙색처럼 삽니다. 진짜로. 나이 많아서 나는 처음 올 때는 좀 이래 뭔가 좀 부모 없는 부모 밑에 컸으니까 좀 받을란가 싶어서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나이 차이 난 것은. 그래서 내가 아까 앉아서 그 말하니까는 그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2살 차이, 4살 차이가 딱 좋다고.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온 말이 맞는 거예요. 지금 엄마가 이 집에 안 들어오셨으면 이 집이 없습니다. 없고 엄마가 다 읽어놓으신 건데 내 공은 하나도 없다예요. 네. 뭐 그렇다고 해갖고 시어머니한테 좋은 소리 들으시는 맞습니다. 것도 아니고 네. 뭐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하는 거 보고 뭐 이런 거 서운한 거야 다 그냥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엄마 덕이에요. 다 덕으로 살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자식들은 안 해 그거를. 우리 아들은 다 착해. 어, 자식들은 안 해. 근데 아들이 없어요. 딸만 있어. 딸만. 그거 맞아. 때문에도 더 구박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. 맞지. 시어머니한테. 맞은데 아들 못 낳았으니까. 더 구박 받으신 거라. 우리 시어머니 그래 언제까지 좀 사시겠습니까? 올해 고비가 한 번은 더 있거든요. 남을 올해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. 올해 고비가 한 번 더 있는데 사실 돌아가신단 말은 지금 안 나와요. 그렇지. 근데 고비가 있다고 나와. 근데 고비가 있으신데 그 고비를 잘 넘으시면 또 이제 가십니다. 근데 이 집에 반명도 있지만 크게 장수하신 분들도 계세요. 크게 장수하신 분도 있어요. 이런 걸 믿습니까? 저는 믿습니다. 믿으십니까? 예, 우리 막내 딸도 믿고요. 생일이 뭐 엄마가 정확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. 예. 하셨지만 우리가 꼭 생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이렇게만 봐도 하, 있어도 없이 살아야 되고 내 속내 어디 얘기할 때 하나도 없고 참 그냥 진짜로 외롭다. 예, 행정관이 없으니까. 진짜 외로워요. 근데 자식들이 암만 착해도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하는 맞습니다.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속으로 다 털고 사시거든요. 그러니까 일도 지금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로라도 스트레스를 조금 푸시는 거예요. 푸시는 거고 나는 자꾸 졸혼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졸혼이라고 아시잖아요. 예, 예, 뭐 호적으로는 안 하셔도 이제 따로 사시는 느낌이 이제 들어옵니다. 아니 남자는 한 사람 있어요. 솔직히 있는데 이제 그렇게 뭐 만나고 이러진 안 하고 그건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잖아요. 네. 그 이제 한 번씩 만나기는 이제 하는데 그래도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지킬 거는 지키면서 이제 이래 하자고 이제 이래 하니까 부부가 남남이니까 솔직히 신랑이 남남이니까 그럼요. 마누라를 안 쳐다보니까 아예 그냥 뭐 자기 집에 돈 벌이다 준 하숙생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뭐. 그뭐 하다못해 아빠도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섭섭한 거지 이제. 그래서 내가 올해 또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.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.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두 번 났어요. 오토바이 사고.
이제 고비는 얼추 넘어간 것 같습니까? 엄마의 고비는 그래도 조금 넘으셨어요. 엄마 네, 고비 넘으셨고. 근데 지금 남편분이 사고가 끝난 게 아니라서 그 사고라는 게 뭔지 사고 치는 거예요. 또 쳤어요. 그래 안 그래도 두 번이나 사고 또 치는 거. 또 사고 치는 거. 치겠습니까? 돈 아니면 여자죠. 여자는 지금 만나고 있고. 돈 아니면 아유, 저 보고 있노. 짝입니까? 뭐 나이 말 들어가고 어차피 마누라는 안 쳐다보는 사람인데. 돈 아니면 여잔데 돈이 더 크게 들어와요. 사고가. 돈을 크게 쳤는데 또 친다고요? 근데 뭐 짜잘바시로 칠 수도 있지만 크게 쳤어요. 크게 쳐서 내가 그래 돈이 없어서 못 갔다니까요. 크게 쳐서 몇 억을 쳤으니까는 뭐 크게 아닙니까 그 나이에. 속이 터지네 진짜. 근데 답답한 것이 엄마네도 이 어딜 가노 다 이시부리고 윤시부리고 다 세다고 말씀을 예, 드리잖아요. 예. 드리는데 이런 것도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있었을 거거든. 분명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건데. 저는 공을 많이 드리라고 하더라고요. 공을. 공을 드렸습니까? 그래서. 묵고 산다고 할 여가 없었는데 이름 안 놓으니까 진짜 묵고 산다고 난 앞만 보고 살았어요. 진짜로요. 열심히 살았어요. 시집 와가지고 내가 진짜로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. 많이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.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시는 분이거든요. 맞아요. 안 비는 분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만큼까지 오신 거고. 저리 해다녔어요. 시어머니가 지금 90이 딱 꺾이시면서부터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. 예, 예, 예. 굉장히 많이. 그러니까 89하고 90하고 다르시단 예, 말이에요. 예. 다르신데 어머니 지금 시어머니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안 좋아지신 그 시기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시어머니가 기갈이 꺾이고 못 비실 그 시점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밑으로 내려서 엄마가 엄마 건 엄마가 빌어야 돼요. 엄마 건 빌어야 되는. 엄마 건 엄마 거 빌어야지. 엄마 자식들은 엄마가 빌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하신 거. 맞아요. 못 하신 거. 뭔가 해결이 날 집안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가 확 제가 뭐 좀 팔릴 거는 팔리겠습니까? 한번 봐주시죠. 지세포 쪽인데요. 서희 아파트인데 지금 제가 거기 해결이 돼야 뭐 가격을 쳐야 되든지 어쩌든지. 근데 그 내놓으신 지 오래되셨죠? 내놓은 지 네. 아니 거기 우리가 헨지는 오래됐어요. 헨지 임대 아파트라고 헨지 오래됐는데 네. 그 기한이 엄청 오래 꺼가지고 네. 이제 내가 지금 5월달에 그 사람들이 나가라 했는데 8월달에 나갔거든요. 이번 8월달에 네. 그래 이제 지금은 새로 주락하는데 안 줬어요. 제가 팔기라고. 이게 잡는 문서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문서가 없어요. 그래요. 그럼 새로 줘야 될란 것 같다. 그치? 나가는 문서가 쉽게 이렇게 시원하게 막 이게 팔립니다.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. 아니 그래 작년에 내가 보러 가니까 올 가을에 좀 팔릴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새로 안 줬거든요. 그랬는데. 잡는 문서는 들어와요. 잡는 문서 들어온다면 엄마가 엄마 거 하실 수도 옮겨가는 거는 되는데 나가는 문서는 안 보여요. 그래요. 나가는 문서가 크게 안 보여서. 팔려야 되는데. 이 나이에 또 빚 이름 내기는 겁이 나더라고. 그래가지고 지금 못 하고 이제 일하고 있거든요. 옛날이면은 뭐 금방 했는데 맞아요. 맞죠.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네. 없으니까. 아이고. 아직 장사운은 좀 있습니까?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아직까지 그 기운은 엄마가 버실 기운은 아직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겁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. 제 건강은요? 건강은 어떻습니까? 건강은 뭐 안 좋습니다. 안 좋지. 건강은 뭐 안 좋습니다. 뭐 넘어가고 뭐 이건 아닌데. 네. 그냥 진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 질병이나 지병을 가지셔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혈관도 그렇고 이 혈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신 거예요. 있으신데 허리 괜찮으세요? 허리 아픕니다. 맨날 길게 하니까 낮장사로 할까 자꾸 내 생각도 하는데 또 사람이 자신감이 네. 없으니까 아직까지 엄마가 그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지금 연세가 작으신 연세는 아니지만 내가 돈을 벌 운은 아직까지 더 가지고 계세요. 그러면 그냥 사실 그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금방 뺀다는 말도 나오거든요. 대신에 내 건물에 들어갔을 때예요. 그러니까 조금 추진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